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집집마다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춘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걱정 없이 올여름 폭염을 이겨낼 수 있게 됐습니다.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. 1년 전에 5kW급인 이 설비를 설치하는 데는 보조금을 빼고 700여 만 원이 들어갔습니다. 여름철 한 달에 10만 원 안팎의 전기료를 내던 집주인은 태양광을 설치한 이후 요금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. 지금 여름에는 이제 전기 생산이 많이 되니까 남으니까 남은 전기 이제 써야 될 거다. 이게 부담이 없죠. 4층 건물 옥상에 세워진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설 덕분에 이곳에 입주한 두 가구도 요금 걱정 없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한 가구를 기준으로 한 달에 350kW의 전력을 사용했을 경우 3kW급인 태양광 시설이 월간 300k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함에 따라 상계 처리하고 난 전기 요금은 한 달에 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. 특히 전력 생산량이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다음 달로 2월 대 비축되다 보니 전기료 감면 효과가 큰 데다 전기 요금 누진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낮습니다. 태양광으로 쓰면 사용량이 낮아지잖아요. 그 1단계 구간 요금을 낼 수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효과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.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3만 5천여 가구가 주택용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관련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 시공 업체에 따라서 설치 비용과 기술력 차이가 큰 만큼 업체를 선택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.